맹자 고자에 있는 얘기인데요. 요즘 김보성 씨가 그 의리 해가지고 비락시킨가요? 의리 광고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의리에 대해서 얘기하시길래 맹자에 제가 예전에 의리에 대해서 읽었던 재미난 구절이 있어서 이게 의리에 대해서 나온 말 중에 아마 가장 앞선 말일 것 같은데요. 의리를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맹자에서 나오는데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참 재밌어요. 보세요. 입이 맛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같은 것을 즐긴다. 이게요. 사람 입이 다양한데 맛있는 거 보면 다 맛있다고 한다는 맛있는 거 먹으면 공통의 기호가 있다는 거죠. 귀는 소리에 있어서 같은 거를 듣는다. 그러니까 음악 좋은 건다 좋다고 해요. 뭐 나가수니 뭐 부르의 명곡이니 들으면 다 좋다고 해요. 개인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도 그래도 공통으로 저건 잘한다는 건다 인정할 겁니다. 또 눈은 색깔에 있어서 같은 걸 아름답게 여긴다. 이쁜 거 보면 좋은데 금강산 가시면 다 좋다고 하지 거기 가서 난 별로라고 얘기 잘안할 거. 좋긴 좋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요. 사실은 이게 우주의 불변의 로고스나 진리가 공통이라 그래요. 똑같은 거 좋아하게 만들어져 있고 똑같은 거 맛있다고 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마음에 이르러서는 왜 함께 즐기는 게 없겠는가? 맹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맹자 고자편에 나온 얘기인데 마음이 함께 즐기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의리다. 여기서 따로 얘기합니다. 의리인데 여기서는 리와 을을 의리를 먼저 얘기해요. 리의다. 리는 진리를 말해요. 의는 정. 진선미 중에 진과 선이에요. 진리. 실천적으로 옳은 건 정의. 이치상 옳은 건 진리. 그게 의리입니다. 그게 정의. 둘다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 그러니까 그게 양심에 맞는 거죠. 의리라는 게. 그래서 마음이 함께 즐기는 건 뭐냐? 그건 의리다. 정의와 진리다. 성의는 이 다음 말이 재밌는데 성의는 우리의 마음이 함께 즐기는 그것을 먼저 얻으셨을 뿐이다. 성의는 인간이면 공통으로 좋아할 그거를 로고스 진리를 먼저 이해하고 좋아했던 사람일 뿐이다. 우리랑 차이가 없지 않나요? 우리도 똑같이 좋아하는데 우리도 다 좋아하는데 그 맛의 참맛을 성인들이 먼저 알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맛을 아는데 좀 뭔가 더 자극적인 거에 끌려가지고 자꾸 요 맛을 놓쳐요. 더 자극적인 게 끌려다니다가 보면은 그래도 의리지 하고 돌아오긴 하는데 성인들은 일찍이 그 맛에 깊이 빠져서 그 맛에 중독돼서 살아가시는 분들인 거죠. 몰입해서. 그러므로 진리와 정의, 의리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고기가 우리 입을 기쁘게 하는 거랑 같은 거다. 맹자가 쉽게 설명해 주는데 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양심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겠죠, 누가. 그러니까. 야, 너 거기 보면 사람들마다 다 맛있다고 하는 거 비슷하지 않냐? 다 좋다고 하는 거 비슷하지 않냐? 그거죠. 그럼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건, 공통으로 다 좋다고 하는 건 뭘까요? 양심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한테 그 페북이나 트위터 쓸때 양심적인 글 써야 그게 퍼지지. 개인의 치우친 견해 써봤자 그 욕만 먹지 퍼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양심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정의에 맞고 진리에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요즘 의리 광고가 돌길래 이왕이면 그런 걸로 인해 좀 정의나 양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그 맹자 얘기도 저 얘기도 참 재밌고 해서요.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서 우리가 왜 진리를 좋아하는지 양심을 좋아하는지. 근데 이게 세상이요. 이 반대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좋아하는 정의와 진리를요. 이 세상에서 좀힘 있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면요.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걸 즐기지가 않아요. 그럼 저 사람으로도 안 보여요. 나랑 다른 사람이잖아요. 사이코패스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누구나 즐겨야 할 그걸 안 즐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구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리드하고 있다는 걸알때 사람들은 큰 절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리더가 된 사람들 뭘 해줘야 되냐면, 나도 너희랑 똑같은 걸 즐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나도 이거는 싫고, 나도 의리에 맞는 이게 좋고, 의리에 어긋난 저건 싫다라는 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도 하고 행으로도 보여줘 버리면, 국민들이 다 지지하고 따라줄 걸요. 근데 신기하게 리더들은요, 그걸 안 해줘요. 절대. 해주는 경우를 잘못 보면. 안 해주면서 계속 또 국민들을 탓하고 뭐라고. 국민들 자중하라고 그러고. 이상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왜 쟤는 우리가 다 좋다고 하는 거 싫다고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나는 건데,
그렇죠. 참혐한 분노가 일어나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해줘요. 안 해주니까 더 화가 나요. 또 이해 안 해주고도 나는 잘 산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또 어떤 분 같은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 빡세는 거죠. 국민들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지금 내가 즐기는 그 양심과 진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되게 충격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리더가 되려면 군자라야 되는 게 요것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동양에서 리더를요 따로 안 쓰고 군자를 리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자는 지극히 양심의 달인들이거든요. 요게 묘한 얘기입니다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동양의 리더관은 동양의 리더십은 무조건 양심적인 리더십이어야 돼요. 왜냐? 리더라는 거는 임금 군자를 써서 군자를 그 양심의 달인을 임금 군자를 써주는 이유가 이 사람만이 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리더라는 거는 자기가 거느리는 그 팀원들을 내 이해관계처럼 이해해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주면서 팀원들이 즐기는 거 진리와 정의, 양심을 나도 같이 좋아해줘야 리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 리더십은 그냥 양심 리더십이에요. 그냥 리더십이란 말 자체가. 양심 안 하고 밑에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리더라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그이 군자 리드를 한다는 거 남 앞에 선다는 거는 얼마나 그럼 그 사람은 양심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아까 우리가 말씀이 우주 법 로스쿨의 장학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훌륭한 법관들 판사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이해하고 보시면요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힘들다고 하는 거 역사책 뒤져보시면서요 제일 난세라고 하는 거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전 이걸 양심사관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양심사관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난리 날만 할때 난리 나지 리더들이 잘하는데 난리 나지 않아요. 절대로 난세 가보면 리더들이 개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 딱 자기만 살려고 해요. 명성하고가 욕먹는 이유가 그 국가 재산이 다 어디로 갔냐면 민씨들 배불리는 데만 쓰였어요. 그게 난리가 난 겁니다. 조선 말에. 조선 말 망할 때 그러다 망한 겁니다. 나라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그 안에서는 사치와 호화가 장난이 아니에요. 신기하게 요즘도 지구상에 그 왕국들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왕족들은 아마 어디 못 찾아. 지금 북한도 어마어마하게 살고 잘 살고 있더만요. 국민들은 그막흙 파먹고 있는데 신기하죠. 그런 리더들이 다스릴 때가 난세가 되고 왜 난세가 되냐?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절대 안 들어주기. 국민들의 그게 욕심도 아니고 양심도 안 들어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양심은 리더가 제발 양심을 지켜주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어떤 최소한의 그런 요구마저 묵살하고 안 들어줄 때 사회가 난리가 나거든요. 이 성인들은 남들보다 의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일반인보다도 의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을 리더를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국민 탓이다 싶습니다. 민주 세상이면 혹시 뽑아놓은 리더가 마음에 안 든다면 서비스가 개판이라면 그걸 뽑은 사람들도 책임을 지고 그렇다고 제 말을 오해해서 뽑은 우리가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이상한 말이죠. 빨리 업체 갈아야죠 사실. 진짜 그렇게 심각하다면 민주 세상에서 민이 결정했으면 업체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민주사회가 아니니까 그런 걸 못하는 거죠. 한번 뽑아놓은 업체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그 업체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더 드는 서비스 있는 대로 일단은 그렇게라도 하시면서 그 진짜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인재를 기르는 것 같아요. 그 리더들이 없어요. 지금 양심 리더십을 배우고 있을까요? 잘하는 애들이. 친구들 짓밟고 막 올라가는 그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친구들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교육 환경이 지금 그런데 그게 좀 이거 심각하죠. 잘하는 친구들한테 기대할 수 있느냐도 그러면 미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놈이 그놈에서 진짜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좀 합당히 뭐 이제 죽으나 사나 합당히 해야죠. 뭐 남들이 다 양심하면 이제 홍의각당을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점점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온갖 문제 들고 와서 양심으로 해결해 달라고 할거 아닙니까? 뭔가 조언을 바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공단에도 나가고 있고 지금 윤리 교육을 저희가 맡아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거든요. 기업이나 이런 데 조금씩 강의를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아주 좋아요. 우리한테 맡겼다는 거는 고무적이고, 근데 이제 우리도 얼마나 그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어깨가 무겁고 그렇습니다. 같이 노력하시기를 바라고. 스승의 날이라고 좀 말이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좋은 말씀 좀 해드리고 싶어서.